무한 독서. 네, 안녕하세요. 마이크입니다. 이번에 소개시켜드릴 책은 히가시노 게이고의 나미야 자파점의 기적이란 책입니다. 이 책은 서점 가셨으면 아마 다 보셨을 거예요. 그 베스트셀러 섹션에 거의 2년, 3년 정도 계속 올라와 있는 책인데요. 일단 히가시노 게이고 같은 경우에는 한국에서 나름 유명한 일본 작가죠. 무라카미 하루키도 많이 있지만 히가시노 게이고의 작품도 한국에 많이 번역돼 나와 있어요. 사실 저는 일본 소설을 그렇게 많이 읽어본 편이 아니어가지고 히가시노 게이고의 책도 이번 책이 처음이었습니다. 사실 이분 같은 경우에는 추리소설 작가로 유명하신데 이 책은 추리소설이라기보다는 뭐 약간 SF 뭐 그런 느낌이고요. 그래서 본인이 추리소설 작가긴 하지만 뭐 여러 가지 사회물도 다루고 SF 뭐 다른 호러 여러 장르를 다루시는 분으로 유명해요. 일단 이 책의 뭐 줄거리랑 내용 같은 경우에는 워낙 뭐 리뷰하신 분들이 많으니까 그거 확인하시면 될것 같고요. 읽다 보니까 읽고 나서 리뷰를 하려고 하니까 저 되게 재밌게 읽긴 했는데 그렇게 훌륭한 소설이라는 생각은 솔직히 안 들었거든요. 그런데 왜 이렇게 인기가 많을까 하고 생각을 해봤더니 몇 가지 이유가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조사를 해봤는데 히가시노 게이코의 나미야 자파점의 기적이 이렇게 오랜 시간 베스트셀러가 될수 있었던 이유 세 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옛날 이야기가 있어요. 뭐 자파점이라는 게 한국으로 치면은 뭐 동네 구멍가게 그 정도 느낌인데 옛날 시대의 뭐 상황과 옛날에 대한 그리움. 한국에서도 응답하라 시리즈가 인기가 많았잖아요. 일본에서도 그렇고 한국에서도 그렇고 예전에 성장률이 높던 시대, 이제 한창 활기가 넘치던 시대에 대한 동경, 그때에 대한 그리움들이 있기 때문에 그때를 배경으로 한 소설이나 영화, 드라마들이 인기가 많은 것 중에 이것도 하나 포함이 되는 것 같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시간 회귀. 여기서 보면 그 현재 있는 그 주인공 세 명이 과거에 있는 사람들이랑 이렇게 대화라기보단 편지로 연락을 주고받는 내용이 나오는데, 최근에 장르 소설이나 만화 같은 경우에는 그 압도적인 1위인 그 주제가 다 회귀예요. 과거로 돌아간다든지 아니면 판타지 세계나 뭐 다른 세계로 이렇게 넘어간다든지 그런 시간을 건너뛰는 내용들이 정말 인기가 많은데 이 책도 그런 내용이 포함됐고 그러한 주제가 현재 압도적인 인기를 얻고 있기 때문에 그게 아마 요즘 사람들의 욕망을 표현해낸 것 같아요. 과거로 돌아가고 싶다 아니면 과거에 이런 이야기를 전달해주고 싶다 그런 욕망을 다루기 때문에 인기가 많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국 베스트셀러 주제의 압도적인 일이죠. 최근 계속 트렌드가 되고 있는 힐링인데요. 사실 편지를 주고받는다는 내용이 있긴 하지만 그 편지가 일반적인 편지는 아니고 상담을 해주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뭐 한국의 최근에 베스트셀러 계속 보시면 뭐 이래도 괜찮다, 아니면 이러기로 했다, 괜찮다, 뭐 이렇게 살아라, 뭐 그런 종류의 힐링이나 뭐 자기계발서들이 많은데 이것도 어떻게 보면 같은 내용이에요. 과거에 있는 사람에게 뭐 이렇게 살면 된다, 저렇게 살면 된다, 이렇게 해라 그런 식으로 상담을 해주면서 힐링되는 부분이 상당히 많이 있고요. 그러한 그 힐링과 과거 회귀 그리고 옛날 이런 인기가 많은 그런 주제와 소재를 다루기 있기 때문에 이 나미야 자파점의 기적이 아직까지도 인기가 많은 것 같고요. 인기는 당분간 계속 진행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뭐 여담으로도 뭐그 상담을 해주는 주인공들이 뭐 훌륭한 사람들이 아니고 그냥 일반인. 일반인보다 못한 강도예요. 3인도 강도가 사람들에게 상담을 해주는 내용도 오히려 부담 없게 받아들일 수 있어서 더 좋았던 것 같고요. 그리고 추리소설 작가다 보니까 아무래도 어느 정도 우연과 운명을 잘 연결시켜서 그 등장인물들이 어떻게 되는 이렇게 연결이 되는 내용이 있는데 그런 내용도 상당히 재밌게 읽었습니다. 사실 뭐 인기가 많은 책은 이유가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뭐 그렇게 어려운 책은 아니에요. 너무 어려운 책은 오히려 대중들한테 인기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적당히 읽기 편하고 우리가 좋아하는 주제를 다루고 있고 어느 정도의 우연과 운명도 들어가 있고 인기가 있는 모든 소재와 그리고 훌륭한 글솜씨가 만든 나미야 자파점의 기적입니다.
읽어보시면 후회는 안 하실 거예요. 금방 읽어요. 너무 재밌어서. 네. 다음에도 좋은 책으로 찾아뵙겠습니다.